네, 반갑습니다. 자, 왜 저번 시간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편 봤죠? 근데 통과한 상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이번 주에 안 됐었죠? 그래서 조합부터 하고 나서 다시 사업계획 승인 뒷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130페이지 보십시오. 주택조합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 다, 전체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령이 또 5월 말에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추가하시고요. 법령은 다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중요한 사업소재죠. 그래서 꼭한 문제 꼭 뜹니다. 그래서 첨부되어진 거 있죠. 첨부되어진 프린트물 있습니다. 프린트물 요거 같이 보시면서 출력해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 설명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주택조합이 단독 또는요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참 중요한 포인트다 아시고 항상 정리하십시오. 일단은 프린트물과 책을 같이 비교하면서 조금 치울 건 치우고 있고 또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하는 사업자들이죠.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 주체라고 허용하는 자들만이 주택 건설을 할수 있다 했습니다. 이들이 주택 건설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용 검사죠. 요걸 받아서 해당 주택을 사용한다.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업 주체를 저번 주에 좀 배우긴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공공사업 주체. 이쪽 공공사업자. 해서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 지방공사와 공익법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들은 등록이 필요 없어요.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등록사업자입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자가 아니면 다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다. 등록사업 주체가 있다. 보통 민간사업자들 다 등록한다 보면 됩니다. 민간회사들 다 등록을 이렇게 다 합니다. 세 번째 또 있었죠. 같이 한다 해서 공동사업 주체, 공동사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두 번째 보시면,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이 조합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세 번째, 고용자일 때는 회사에서 주택을 건설한다 할 때는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업무상이 됐어. 요쪽은 단독 또는 공동 다할수 있고, 요쪽은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택조합이 되죠. 항상 조합이 되면요, 이 모든 조합들은요, 사전에 설립이 되어 있어야 단독하든 또 공동하든 사업을 할수 있어요. 이 조합들이 설립이 딱 되어야 그때부터 할 수가 있다. 요것을 상황을 딱 보십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시험에 꼭 뜹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조합이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주택 건설을 하고자 한다.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주택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합의 각종 어떤 공공성을 좀더 강화시켜서 법이 또 강화되었다 보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설명이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일단 왼쪽에 보시면요. 조합의 종류 딱 되어 있죠. 종류가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첫 번째 보시면 지역에서 모였다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주라고 그러죠. 두 번째 보시면 직장에서 모였다 해서 직장주택조합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리모델링 할 때도 보시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세 조합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저 오른쪽 가십니다. 자, 우리 일단은 뭐 요것은 잠시 대보고요. 우리가 지역과 직장조합을 먼저 봅니다. 특히 지주 참 문제가 좀 많고 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죠. 해서요, 일단은 보시면요. 자, 거기 오른쪽에 2번입니다. 이세 조합 전부 다 조합을 설립합니다. 설립할 때는요, 조합의 설립을 준비해서 설립인가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조합 전부 다 설립인가는요, 건설할 토지가 있는, 그 대지가 있는 관할, 또는요, 주택이 있는 그 관할, 시군구청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의 설립인가는요, 이세 조합은 이 주택을 건설할 사업장이 있는 곳에 시군구청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딱 보십시오. 그 사항이 있는데요. 자, 인가를 받을 때, 보시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131페이지죠. 여기 두 조합부터 먼저 봅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일단은 요 두 조합 다 공인,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사항이 또 이번에 하나 추가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 계승사항과 비교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책에 보시면 131페이지에 설립 요건에서 1번에 토지의 사용권 확보해서 나와있죠. 설립 인가를 받을 자는 주택 건설할 대지의 80%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립할 때 보시면 이 설립할 그 주택을 건설할 땅 부지를 좀 확보해야 돼. 확보.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땅 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할 땅 대지입니다. 대지. 요 대지에 대해서 종전까지는요, 이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용권은 이라고 그러는데, 요 판단은 동의서나 참여한다는 동의서, 요 사용권은 요것이 80%만 있으면 설립인가 신청을 다 했더라고 합니다. 종전까지는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 사용권은 물론 80% 필요하다. 또 동시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프린트물에 뭐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추가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참여한다는 동의서 사용권은 80%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 건설할 땅 대지의 소유권이죠. 소유권. 요 소유권까지도 같이 15%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 뿐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있는 요 1번 상뿐 아니고요, 하나 추가된 상이 펀드폰에 있습니다. 건설 대지의 소유권 15%를 확보해야 승인되어주고 설립인가 내어준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설립인가 받을 때부터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와 동시에 소유권 15% 같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중요한 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책에 보시면 반갈로 2번입니다. 이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뿐 아니고 이 건설 계획입니다. 건설 계획이 있어요. 건설 계획. 우리가 1000세대 짓겠다. 이렇게 이 건설 예정 세대수입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입니다. 여기서 이 적어도 조합이다 하면요, 반 이상의 조합을 모집해야 돼. 그래서요, 요 중에서 50%입니다. 50% 이상의 조합을 모집을 해야 설립인가를 내어주겠다랍니다. 그래서 반 이상은 조합은 채워라, 그죠? 그래서 반 이상은 조합은 채워야 됩니다. 50%의 조합은 모집입니다. 입주 세대수의 50%가 조합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설립인가 받을 때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한 조합원의 수입니다. 조합원의 수. 요 조합원의 수가, 요 수가 최소한 20명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이 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건설할 땅 대지 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와 또 소유권 15% 동시 확보하고 또 건설 계획 예정 세대수에서 반 이상의 조합은 모집해라. 50% 조합은 모집. 모집한 조합원이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했을 때 인가를 내어주겠다. 이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출서류에 보시면요, 이제 이 제출서류가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인데 좀 바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비협에 보시면 80%의 대지 사용권은 만돼 있죠. 이것이 아마 비협 그 다음에 시효도 있겠지만은 땅가나 뭐 지역 추구해서 다음에 그 5월달에 바뀔 때 대통령령 나올 때 보시면 요거 소유권 15% 증명서 요것도 아마 첨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법이 아직 대통령령은요 실제 시행하는 5월달 돼야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소유권 15% 요것도 아마 박스에 추가돼서 나올 겁니다. 예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모든 조합은 설립인가 받는다. 가 원칙입니다. 설립인가.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직장조합도 설립인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직장조합 요 가운데에서 보시면 가운데에서 설립신고하는 직장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다 설립인가인데 어떤 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니다. 우리 설립인가 받는 조합들은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건설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조합은 건설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신고하는 조합 있죠. 설립신고 대상해가지고 1번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어떤 직장 조합일 때는 신고하더라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국민주택을 건설합니다. 각종 어떤 공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요 주택을 건설을 하면 일반 모집을 합니다. 또 일부는요, 특별 모집에서 특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특별 모집분 중에서 단체 분양분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데, 국민주택 가운데서 특별 공급분 우선 공급 신청할 때는요, 빨리 신고하면 된다랍니다. 그래서 실제 그 국민주택이 나오는 그 단지가 있으면 반경 무슨 4km 해가지고 1순위,
1순위, 또 반경 8km 해가지고 2순위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포장분에서 회사에서 빨리 신고하면 그쪽에 먼저 회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이때는 말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무주택자들만 조합원이 된다. 해서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또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 신설립 신고 대상 직장 조합에는요, 박스 안에 보시면 3번 상에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란 말이 보입니다. 이것은 요 다른 두 조합들은요, 주택지 이분들도 포함되지만 집이 있을 때, 근데 요 신고 대상 조합은 집이 없는 분들만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무주택자만 된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뒤에 또 설명합니다. 보시고요. 하여튼 요 신고 대상 직장 조합 빼놓고 기타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또 밑에 4번에 있습니다. 이거 보십니다. 이것도 계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될 것이냐가 또 뜹니다. 조합원의 어떤 조건이 뜹니다. 각기 또 뜹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역은요, 일단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무엇이냐니까, 그 앞에 지에 보시면 첫 번째 이 조합편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있죠. 1번에 조합의 종류에서 지역조합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지역이다 해서 9개가 뜹니다. 9개. 되죠? 이 9개 그냥 도입니다. 도. 9개 도입니다. 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서 9개입니다. 그러면 그 시권 구분 안에 경상북도다 하면요, 대구 또는 기타 지역 다 포함하고요, 전라남도다 그러면 그 광주 일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를 구분하지 않고 경기도 하면 서울 여기 인천 평택 다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요 같은 지역에서 보시면 그게 쭉 나와 있죠. 이 6개월 이상 지역조합은요, 장소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하는데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것이 원래적인 목적인데 건설 경기 촉진을 위해서 이 세대원 가운데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답이요. 직장조합 보시면 밑에 직장 오른편입니다. 직장조합 보시면 요 직장조합은요, 같은 도시야. 같은 도시. 이것은요, 지역이 아니고 같은 도시. 같은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모든 시와 군입니다. 요 같은 도심권 안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것도 집이 없는 분들이 참여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도 85의 한 채인분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요 밑에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요, 집이 없어야 되지만, 이쪽은 집이 없는 것도 물론이고, 85의 한 채도 가능하다. 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자, 법령 바뀐 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다시 1페이지 보시면요. 자, 요 두 조합입니다. 요 두 조합 전부 다 보시면요. 지역 조합이든 직장 조합이든 본인과 기타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께서 서울에 계시고 또 그 부인께서는 일 때문에 서울에 있다. 이것이 이 보시면 같은 틀려. 남편이 만약에 광주에 계시고 또 부인께서 서울에 있다 합니다. 서울에. 그러면요, 각기 보시면 요 남편 또 보시면 지역 조합에 서울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또 회사에 가입할 수 있어요. 또 부인께서도 보시면 자기 회사나 또 자기 거주한 측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군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직장조합 전부다. 이 부부 가운데서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분리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부 가운데서 한쪽 다른 곳을 딱 선택하면요, 딴 곳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원래 네 가지 가운데 갈 수 있던 요 다양한 어떤 선택 기준을 부부 합산해서 지역 직장, 정의 토탈에서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네 군데, 세 군데 못 갑니다. 아, 부부 합산해가지고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저 분리해서 서울, 부산 분리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각기 이 넷 중에서 하나입니다. 지역 직장 한 군데만 찍으면 딴 거는 못 찍어요. 그렇게 해서 낚시 안에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 밑에 있죠. 자, 그런 말들이 조합원의 자격인데요. 조합원의 자격 편에 보시면요. 자, 그 조합원의 자격 편인데. 자, 그 표는 좀 살짝 또 보시면 지금 안 보입니다. 조합 자격. 예, 자격인데, 예, 하여튼 그 자격이 아마 추가되어 있거든요. 아, 자격. 해서 보시면, 각기, 거기 반갈도 1번에 있는 조합원 편에서 13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요. 일단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또, 안 보이는데, 예, 저 자격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지역이나 직장 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빠져있네요. 보십니다. 본인, 응?
본인이 여기 가든 여기 가든요, 또 배우자가 여기 가든 여기 가든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어떤 한 군데 선택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다른 데 조합이면 안 되고 또 배우자도 다른 지역과 직장 조합이면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 본인과 배우자 합산해가지고요, 지역, 직장, 지역장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직장 조합이면 안 된다는 말 다음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제 지금 책에 의하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봅니다. 리모델링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배웠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또는요 일부 정축하는 것을 말한다 배웠습니다. 정축한다 그래서요. 그런데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수선할 때는요 사용 검사 받은 날부터 10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축은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해서 경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상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살짝 그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편 보시면, 리모델링 할 때 보시면, 대수선 10년, 박스 안에 정축은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과연수가 대수선 10년, 정축 15년 필요합니다. 뿐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주민들 동의를 받아요. 동의, 결의 증명에서 동의를 받습니다. 받아요. 해보니까 단지민이 100% 다하자 전원 찬성합니다. 하면 조합설립 말합니다. 전원 찬성하면요, 입주자 대표회, 입주자 대표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나올 때, 이때 보시면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반대자가 나올 때 조합한다. 그런데 반대가 나오겠죠. 항상 단지민들이 다 찬성할 일은 없어. 반대가 꼭 나옵니다. 이때 조합을 설립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립해 봤는데요, 이때 조합이 설립될 때는요 반대하는 비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결의 증명서를 첨부한다랍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 앞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 보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요,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다 참여해요. 하는데요, 전체 말고 동별도 몇 개 통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전체가 다 할 수 있고 몇 개 통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항상 단지 전체의 동의는 아시죠, 여러분들? 각 동의 주민들 동의를 구합니다. 이걸 취합해서 전체도 동의가 또 나와야 돼. 둘 다 같이 봅니다. 또 몇 개 동만 할 수도 있더랍니다. 이때입니다. 단지 전체가 다 할 때는요, 개별 각 동마다 보시면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그들 평수 어획권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기 전체도 과반수고, 각 동에서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그들 어결권 면적 평수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취합해서 단지 전체로 봐서는요,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그들 어획권의 3분의 2입니다. 그건 영도 박스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몇 개 통만 할 때는요, 그동 전체에 또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는다 합니다. 할 때는 전체에서는 3분의 2, 각 동에서는 과반수, 일부 동에서 3분의 2다. 해서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중요한 말입니다.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참 잘 돼요. 설립 인가 받을 때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나중에 또 하나 더 나오거든요. 조합들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준비해요. 이 설립 인가 받으면요, 이때부터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이 주택 건설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이것을 받습니다. 이거 신청할 때 동의 한 번 더 받거든요. 그때 바뀝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일단 75%, 50%, 75%라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할 때는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예,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조합이 뭘 한다라면요, 75%, 50%, 70% 뒤편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거 동명이 되어야 인가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133페이지와 4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조합은 당연히죠. 리모델링 조합은이죠. 이쪽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이쪽은요, 집이 있는 사람들,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분들, 또는요, 상가 등의 부대나 복리시설 소유자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임차인 안 됩니다. 소유자분들이 참여해요. 소유자분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상가 등의 소유자분들이 조합이 된다 말입니다. 동의한 자들만 조합은 돼요. 그래서 반대자한테요, 조합에서 나중에 시가를 제시해서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지 않더니요. 시가를 줘서 매도 청구해서 강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의한 소유자들 대법원대. 근데요. 만약에 요 공유해서 공유, 공유했다 하면요. 공유한 자가 있다 하면 한 명으로만 보지 다 주지는 못합니다. 한 명으로 본다. 그런 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35페이지입니다. 조합원의 모집이죠. 여러분들 설립인가 파포다 앞서가지고 뭘 하느냐. 모집신고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설립인가 때 조합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 확보를 해야 돼. 확보해야 되니까 미리 거진해. 설립인가 전에 먼저 모집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할까요? 보시면 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전에 먼저 모집을 먼저 합니다. 모집 먼저 해. 그래서 보시면 이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 보다 더 앞서가지고, 뭐 하느냐. 조합원의 모집이나 조합원의 모집. 이걸 먼저 해도 조합원의 모집을 먼저 해야 된다랍니다. 그런데요, 모집할 때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모집할 때도 모집 신고를 하고 모집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모집 신고도 시군구청한테 모집 신고를 딱 합니다. 이상 조심히 잘 뜹니다. 써보십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모집 신고되어 있죠.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자는 시군구청한테 신고하고 모집을 한다. 라고 합니다. 신고하고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 없었습니다. 뭐냐면 모집 신고할 때 조건이 없어. 조건. 요건이란 것이 종전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 요건이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신고할 때도 요 요건을 들고야 신고 수리해줍니다.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이 모집할 때부터 종전에 없던 것이 생겼다. 뭐냐면 이제 대지에 대한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 이 대지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참여 동의서겠죠. 요 사용권은 50%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모집하는 단계부터 이제 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50% 확보해야 모집 신고 자체를 하게 줍니다. 그래서 없던 것이 신설 딱 되고 중요합니다. 앞서가지고 설립인가 받을 때는 사용권은 80%, 소유권 15%죠. 그런데 모집 신고할 때는요, 사용권에 대해서 50% 필요하다. 그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신고할 때도 요건이 있다. 신설되었는 것이 프린트분에 있습니다. 모집하고자 할 때 50%의 사용권 확보해서 신고를 한다. 합니다. 예, 요 상을 끼워 넣으십시오. 해서 135페이지 보십니다. 신고하죠. 그러면요, 접수를 받으면 시군구청장은요, 15일 안에 신고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준다. 수리 여부를 알려줘. 왜? 그쪽 대시에 중복되면 안 돼. 다 확인해서 별 문제 없다 싶으면 수리를 딱 하십니다. 수리 딱 해주죠. 수리 딱 해주면 그 이후에 이제 모집한다. 모집을 딱 합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돼야 모집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분양 모집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래야 이제 모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집 가능해요. 자, 먼저입니다. 모집 첫 번째입니다. 먼저 최초 모집을 할 때는 말입니다.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최초 모집은 널리 공개 모집한다. 최초는 공개 모집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모집해서 미달되어서 2차 모집, 재모집, 미달되어서 재모집을 하거나 또는요, 보시면 자, 다 채웠는데 누가 또 탈퇴해버려. 또 추가 채운데 충원입니다. 재무집회관한 충원할 때면 충원. 요 재무집회관 충원할 때 이때는 말입니다. 선착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 모집은 공개 모집. 재무집과 충원할 때는요. 선착순으로 한다랍니다. 선착순 할 때는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 지금 밑에 보시면 딱 있습니다. 공개 모집 돼 있죠. 그 다음에 선착순 모집 돼 있고요. 그 두 번째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딱 보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을 보십니다. 136페이지도 근래에 나왔던 시험이죠. 탈퇴입니다. 자, 조합원은 탈퇴를 할 수 있다. 딱 되겠습니다. 탈퇴. 그 탈퇴보다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또 신설되어진 상인데, 여기는 이제 공개모집까지만 되어있지만, 135페이지에 그 밑에도 추가 또 시키십시오. 그래서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 모집 자격 있죠. 또 설명은 뭐 보이네요.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추가되어서 신설도 되었어요. 자, 모집할 때입니다. 모집할 때 보시면 또 마음대로 못해 모집 자격입니다. 모집할 때 모집 자격이 또 이번에 추가가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세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조합원의 모집을 하는 자, 모집하려는 발기인들은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갖춰야 된다. 해서 모집하는 발기인들도 대통령령 기준 필요가 되세요. 그 대통령이 5월달에 나옵니다. 5월달. 그래서 이 발기인들 모집하는 자, 모집 주체, 요 발기인들의 어떤 자격, 이것은 대통령 이제
5월 달에 나온다. 5월 달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보시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컴퓨터 4번에 자, 1페이지, 프린트물 1페이지에 4-2입니다. 자, 조합의 발기인들은요, 이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가입하면 그 발기인들은요,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가 뭐가 있다 해서 발기인들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상입니다. 모집을 할 자들은요, 모집 신청자들과 모집 계약서를 작성한다. 라는 말 딱 보이죠. 그 다음에 또 4번 상입니다. 모집 계약서 작성할 때 보시면 잘 설명할 것이고 서면 확인받아서 그 사항을, 그 사본을요, 5년간 보관한다 해서 모집 계약서는요, 5년간 보관한다. 이것도 5년간 보관. 체크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십시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또 그 다음 보시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상이죠. 2번 2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2페이지입니다. 모집 기준, 모집 광고 칠 때 포함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멋진 상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모집할 때 보시면 모집 기준이 있습니다. 모집 기준 광고할 때에 포함할 내용들과 모집 기준, 이것이 추가가 되었다 보면 됩니다. 모집 광고 칠 때 보시면 허위 광고 하지 마라. 그냥 그냥 헛방아 치지 마라 얘기죠. 보십니다. 자, 다음 상이 포함된다랍니다. 일단은 뭐 딴 건 문제고요. 이번에 조합원의 자기 기준, 조합원인 누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기 기준, 이것을 광고에 딱 포함시키고요. 특히 3번 상 건설 대지의 사용권, 모집할 때부터 보시면 요 사용권 확보한 요 비율하고요 소유권 확보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부터 광고 속에 요 사용권 확보한 요 비율과 이 소유권 확보한 비율, 이것을 포함시키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추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보시고요. 또 이제 검증이죠. 검증이 허위 광고하지 마라. 그것이 쭉 뜹니다. 일단 보세요. 검증의 편 보시면 다음에 사항들을 해서는 안 된다. 조합에 모집하는 자들은요. 일단 1번을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넘어가시고 오해하는 행위하지 마라. 또 2번이죠. 2번 협약이나 장차 사업계획 승인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미리 확정 통과되면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뭐 그쪽에 지하철이 뭐 온다. 무슨 뭐 학교가 생긴다. 이런 것도 아직 협의도 안 했는데 막 생긴답니다. 안 돼. 그러니까 협의가 딱 되어야 또 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과정에서 무슨 공사 뭐 투입되고 공원 생기고 학교가 막 생겨. 이것도 확정 안 되는데 미리 오인하는 광고하지 마라. 그죠? 그런 말들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사업 추진할 때 조합원의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 근데 비용이 없다. 이렇게 돈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오인하는 오해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다. 이렇게 허위 광고하지 마라. 라는 것도 이렇게 신설당 되었죠. 읽어보시면 상식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해서 그런 사항들 보시고요. 보시고 갑니다. 이제 136페이지 기본서 갑니다. 기본서 가보시면 자, 조합의 탈퇴편도 중요한 상이죠. 이것은 바뀐 상이 없습니다. 자, 모집했습니다. 모집했어요. 모집이 딱 되었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그들 조합 규약, 그들 조합에서 규약에서 갑니다. 요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요.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따라서, 자유를 탈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합원이 딱 되어도 조합 규약에 따라서 탈퇴는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요, 탈퇴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이 투입한 비용입니다. 비용. 요 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합 규약에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는 다 환급 안 해줍니다. 일부 경비를 공제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여러분도 해약할 때, 많이 떼어버리죠. 이것도 똑같아요. 보험 가입하고 해약하면 많은 손해봅니다. 다 원금 못 받죠. 역시 이것도 탈퇴하면요. 일부 비용 공제하는데 상당 부분 사업비용을 떼어버립니다. 초기에 활동했던 사업비용이 있으니까 또 떼고 일부만 딱 환급받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딱 보십니다. 그거 보시고요. 또 혹시나 또 제명된 자들 이 비용 환급은요. 이 어떤 잘못된 사유로 제명된 자들도 환급 청구는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3번 조합원의 지위 이전부터 조합의 사업이 쭉 뜹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 또 10번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번은 쉬겠습니다.